네, 여러분, 오늘의 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아는 지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지도상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386명이 도전을 했고, 최고 점수는 25,000점인데, 25,000점은 저한테는 불가능하고요. 2만 점이 넘으면 엄청 잘한 거고, 15,000점 넘으면 잘한 거고, 만점 넘으면 보통 이 정도입니다.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을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3분 내에 알아맞혀야 됩니다. 3분 내에.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어디냐면, 예. 1번입니다. 1번. 1번이고요. 이렇게 표지판이 바로 나오면요. 자, 요것만 보고 맞추. 여기 되게 저쪽에 산이 있고. 저기 표지판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표지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오야마, 고치, 난코크. 자, 여러분. 제가 고치라는 데를 알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본의 시코쿠입니다. 시코쿠. 일본의 시코쿠까지 지금 특정을 했어요. 55번 도로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마츠야마시가 아니라 고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고치죠, 고치. 그쵸, 여러분? 그래서 55번 도로가 있는 곳. 66. 자, 봅시다. 56번 도로. 55번 도로가 어딨나요? 이렇게 여러분 아는, 드디어 아는 데가 한분 나왔네. 그래도. 근데 왜 56번, 55번이 없냐? 고치시. 여기구나. 난코쿠시로 가야 되니까, 50. 가는 도로니까 이쯤인 것 같죠? 시간이 없습니다. 아, 4891점. 거의 맞췄죠, 여러분? 예. 여기 55번이라고 돼 있네요. 해안도로였네요. 그쵸? 아, 아는 데가 드디어 나왔네.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딱 보니까 뭔가 유럽풍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풍인 것 같기도 하고 둘중 하나겠죠? 미국인 것 같게요. 같네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미국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확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간판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 입은 걸 보면 좀 추운 곳인 것 같고요. 미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주차장도 있고요. 침엽수가 있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든인지? 그 무슨 약간 이렇게 음라우트가 있는 거 보니까 북유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북유럽, 꽤 북유럽인 것 같고 지금 북유럽인 것 같고요. 영국은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영국은 아니고요. 이런 식생을 보면은 여러분 와 이렇게 하얀색 뭐라고 해야 되나 자작나무? 자작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잘안 보이네. 약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예,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 근처는 아닌 것 같고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아까 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너무 미국에 대해서 편견이 아니라. 셔츠 아닌가? 미국인가? 조금 더 봅시다. 이거 틀리면은 적읍니다. 치명적입니다. 유럽하고 미국 틀리면 이거는 뭐 큰일입니다. 36초밖에 안 남았네. 아 이거 아 유럽이겠지? 유럽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번호판이 아니 저기 그 속도 그게 그 게시판이 굉장히 그거였었습니다. 노란색이었거든요. 역시 맞았어요. 스웨덴. 그쵸? 남쪽이었네요. 북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쪽이구나. 아, 다행히 스웨덴이었습니다. 2875점.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다음 라운드. 3라운드. 와, 여기는 어딜까요? 약간 열대지방처럼 보이죠? 그쵸? 어디냐. 마이애미 같은데 아닐까요? 스포자.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미국 같기도 한데. 아, 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빨리 벗어나야 뭔가. 어, 뭐야, 이거. 안개가 껴있나, 이거. 큰일이네, 이거. 안개 껴있으면 표지판이 잘안 보이겠죠? 어서 봐주세요. 저기 뭐가 있다. 간판이 있는데, 이거. 비가 오는 날 찍었나 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십시오. 34라고 되어 있네.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표시,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 이거는 미국이었거든요. 제일 전에.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의 조금 남쪽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의 조금 남쪽인 것 같고요. 아, 괜히 이쪽으로 왔나? 이것도 저거네요. 좀. 아, 또 여기 이쪽으로 보니까. 잠시만요. 여기를 보니까. 저거. 퍼니처 아울렛. 이런, 아울렛, 이런. 아, 여깄다. 햄록. 아, 미국은 확실한데. 여러분, 그, 스키로 유명한 지방이 어디죠? 아스펜인가? 그런 데 아닌가? 베이. 무슨 베이? 베이가 있고. 올시베이.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 그런데, 아, 수고 왔다. 요트. 플로렌스. 뉴포트. 미국인데, 알스바 어디냐, 알스바. 조금 남쪽인 것 같았죠? 무슨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인가? 말립니다. 찰스턴, 서베너, 올랜도, 웨스트 팜비치? 이렇게 너무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많이 있죠?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데인가? 노스캐롤라이나? 뉴베른, 서드 아일랜드, 스완커터, 팜리코, 스완헬리저스, 버지니아 비치, 뉴포트, 뉴스? 이런 데인가? 리치먼드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와, 이게 뭐 어디야? 아, 와, 끝이네. 서쪽 끝이네. 야, 완전 잘못 짚었어요. 동쪽 끝이 아니라 서쪽 끝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태평양 쪽이었어. 뉴포트란 데가 여기 있네.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야, 끝과 끝이었습니다. 이거. 와. 자, 4라운드. 자, 이거 뭐, 이러다가 15,000점도 못 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 잘못 찍었다가, 이거 어디야. 로빈 킹, 포 세일. 야, 여러분, 아름답네요. 길이 좁고, 아기자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영어를 쓴다. 영국입니다, 영국. 번호판 노란색이죠? 영국. 영국인데, 어디냐. 아까 전에 여기 좀,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다. 바다가 아니에요. 브리스톨, 뉴스토크. 자, 봅시다. 이런 건 직접 그냥 딱 보고 될수 있으면 5,000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데 뉴스토크가. 뉴스토크, 렉스. 체스터. 영국은 역시 멋있어요. 뉴 스토크는 어딜까? 스토크 온 트렌드는 있는데.
약간 바닷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브리스톨? 브리스톨. 브리스톨이 있었나? 아이고. 어딨죠? 아이. 샌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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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베이면? 아일랜드는 아니겠지, 설마. 그죠? 야,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샌드베이, 스토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잠시만, 1분 30초밖에 안 나왔네. 그림스비, 스토 브링, 스카버러. 아, 여러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모르겠네요. 잠시만. 샌드베이가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샌드베이로 되어 있으니까 북쪽 이쪽인가? 스코틀랜드인가? 이런 데로 찍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런 데인 것 같아. 저기 북쪽에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얘들아. 아씨, 완전히 그거네. 진짜 3147점인데 690km 떨어져 있어요. 서울 부산보다 더 떨어져 있죠. 아, 진짜.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예. 만 점은 넘었네요. 15,000점을 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것도 유럽풍이죠? 와, 이거 너무 아름답다. 왕, 호수 같은 게 있고, 약간 둔덕이 이렇게 보면 완만하다. 라는 것은, 피오르드? 핀란드? 이런 데 같은데요. 아니면 너무 아름다운 거 보니까 스위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위스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경치를 감상해 봅시다. 여기가 어딘지. 아, 이것도 휴양지 같아요. 그죠? 예쁘다. 아이고, 여러분, 여기 날씨가 또 쾌청한 날 찍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살고 싶네요. 백인 여성인 것 같고요.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유럽인 것 같고요. 휴양지인 것 같고.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표지판. 아기자기하네요, 그쵸 여러분? 와, 진짜. 아까 전에 이 트럭에 뭐가 써 있었는데, 아, 이렇게 또 금방 찾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라서 화질이 왜 이러죠? 자, 브래드렌의 어쩌고저쩌고입니까? 스웨덴인 것 같고요. 스웨덴인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쪽으로, 서쪽으로 바다랑 그런 게 있다. 서쪽으로 바다와 호수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스웨덴에, 아, 스웨덴이 아니라 이쪽인가? 아니야, 핀란드? 핀란드의 피오르드? 한 이쯤이다. 핀란드? 아니야, 핀란드어는 아니었어요. 핀란드어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스웨덴인데, 아, 노르웨이일 수도 있겠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 한 이 정도 찍어볼게요. 야, 노르웨이 맞았다. 하, 저쪽이었네. 조금 더 이쪽으로. 4,050점이네요. 오. 15,000점 넘겠는데요? 그죠? 15,000점 넘었다. 아싸. 아, 일본은 거의 뭐 만점으로 맞췄는데, 요거 역시 미국이 어려워요. 미국의 지형을 잘. 미국만 마스터해도 평균 점수가 2만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좀 지리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 구글 지도 같은 거 펴놓고, 그 뭐, 위키 같은 거 보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도 안타깝죠. 그래서 15,327점. 자, 321점. 봅시다. 그래서 총 점수는, 여기 1등인 사람은요, 126.1m 밖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이번엔 뭐 50등 안에도 못 드나?
그 2만 점은 넘어야 50등 안에 드네요. 2만 점. 40등 안에 드네요. 그렇죠? 380명을 했는데 380명 중에서 지금 몇 등이야? 63등이네. 63등을 했네. 요 380명 중에서. 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거. 이 게임은 욕심이 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했고요. 좀 미국을 좀 잘 해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더 높은 점수를 받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